마법이 배우고 싶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아스매지카 2. 여러분들, 아스매지카 2가 아스매지카 1에서 2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스매지카 2를 잠시 한번 조금 짧은 시간 동안 한번 체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야생 서버로 가서 제대로 된 아스매지카 2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저와 같이 아스매지카 2를 배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화살표를 따라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이건 뭐지? 이게 물인가? 마법물 같죠? 여러분, 이게 마법 학교 여기에만 있는. 자, 스마트 무빙이 됐지. 오케이, 되네. 안녕, 소야. 여기도 뭐야? 소가 여기 떠있어요, 하늘에. 이거 물이 아닌가? 아, 블럭이구나. 뭐야. 아, 물인 줄. 물인 줄. 오, 여기가, 이상한 상자가 있다. 볼까? 상자가 있는데? 책, 뭐야, 이건? 책밖에 없는데? 어? 누군가 나타났다. 이분은 누구지? 당신은 누군가요? 아, 이제야 이 자식 좀 잡아주실래요? 이 자식 좀 잡아주세요. 오! 당신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곳은 아스매지카 2를 입문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요? 저 아스매지카 2 빨리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입문하고 싶습니다. 창고에 들어있는 책을 아이템 액자에 꽂아주세요. 이 책을 아이템 액자에 꽂으면 되나요? 갑니다. 뿅! 꽂았어요. 우와, 뭐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 뭐야, 이거 이상한 게 몰고 있어요! 우와, 뭐야, 이상한 책이 생겼다! 이 책은 뭐죠? 어? 이제 책을, 이제 부셔서 책을 획득해주세요. 어? 뭐야? 이상한 마법을 배워줬어요! 어? 벌써 저는 마법사가 된 건가요? 대마법사님. 예, 이제 저는 마법사가 된 거예요? 초급 마법사인가요? 오, 마법을 배울 수 있, 마법을 배운 것 같아. AMUICFG 입력했습니다. 어, 뭐야? 이게 뭐죠? 이게 뭐야? 설명만 들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얀 상자는 이렇게? 진짜네요? 오.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지? 신기하다. 이렇게 마법을, 이렇게 만화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옵션을 눌러주세요. 네,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면 되죠? 네 번째는 NO, 나머지는 YES로 맞춰주세요. 예, 했습니다. 이제 만화가 뜨네, 이렇게. 오. 이런 거죠. 이제 만화 게이지와 나머지 수치들이, 네, 떴습니다. 다음 장소로 이동, 벌써 하나요? 잠시만요. 예, 이동합시다. 이제 이거, 어떻게 나가죠? 됐다. 뭐예요, 이거는? 이건 뭐지? 에어슬레이드가 뭐죠? 이게 에어슬레이드라는 건가요? 우클릭을 하면은, 뭐야! 난다! 뭐야, 이거! 이거 봐봐! 야, 이동속도 보소! 와우! 스프린트도 안 눌렀는데 이동속도가 장난 아닌데요? 라이딩이야, 라이딩! 잠시만. 이거 좀, 창 좀 바꿀게요. 시프트로 내리면 됩니다. 이렇게요? 오, 잠시만요. 한 번만 더 바꿀게요. 이곳에서 마법들을 확인만 하는 절차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요? 이거는 아스맨시카 1에도 있었던 도구 아닌가요? 이거는 처음 본, 이거는 오클루스라고 합니까? 그렇군요. 오클루스 스킬들을 배우는 게, 뭐야 이건? 이게 뭐죠? 저 이상한 숫자 같은 게 3이 파란 색깔 써있고 초록색은 0, 빨간색은 0이라고 돼 있어요. 클릭하니까.
우와 이게 다 스킬이에요? 우와. 아 스킬 포인트를 배워요 이제? 우와 파랑, 초록, 빨간 순서대로 좋은 스킬들입니다. 아 진짜요? 디펜스, 이게 오펜스, 디펜스, 유틸리티가 이렇게 있네요. 아 따로 사냥을 해서. 오호 처음에 3포인트고, 아 이게 저 그래서 지금 3포인트가 기본적으로 이거 준거군요 이걸. 어 마법을 배울수록 새로운 마법들이 나온다네요. 이 상자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어 뭐야 인피니티 오알비? 오브? 인피니티 오브? 이게 스킬포인트라고 하네요. 이걸 사용하면 스킬포인트가 1씩 올라요? 한번 써볼까요? 어? 어 블루가 1이 올랐어요. 이거 하면은 초록색이 오르고 이걸 하면은 빨간색이 이렇게 오르네요. 아 보스를 잡거나 던전을 해서 스킬포인트들이 드랍이 된다네. 이거 완전 그런 RPG같은 그런 느낌이 나겠네요 하면은. RPG 느낌? 아 여기서는 끝이... 아 그래요? 오 이거는 뭐지? 이거는 마법 조합했던 거 아닌가? 어 이건 또 바뀌었네요. 이게 게임 모드를 켜주세요. 네 켰습니다. 게임 모드를 켜주신 후 저를 따라오세요. 알겠습니다. 갑니다. 오 신기 오 다리 저기 있네. 저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구가 맞나요 여기는? 미리 준비해준 마법들을 사용해볼 수 있는.. 아 진짜요? 헉! 오 마법을 사용할 수 있대요. 이곳에선 게임모드를 사용해주세요. 게임모드의 마우스 휠클릭으로 마법을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스타콜 우주의 에너지를 압축시켜 우주 멀리에 있는 유성을 약화시킨다. 한번 써볼까요? 오 손가락 보소! 아브라카! 화려했지만 오! 어! 이게 뭐죠? 오! 오! 그럼 이번 두 번째 스킬 바인딩 피겍스 바인드 에너지로 곡괭이를 구현시킨다. 어 이거는 그건가요? 설마? 땅 팔 수 있는 그 야앗 어둠의 에너지를 모아 곡괭이를 소환한다! 뿅! 와우! 곡괭이 한번 속도를 봅시다. 데미지는 약 4구요 철곡괭이 수준 같죠? 오 우와 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그럼 세번째 스킬 세번째 헤비쉴드 시전 후 잠시 동안 마법 면역 그 후 마법 데미지가 감소한다네요. 한번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자 헤비 쉴드 정령의 에너지와 나에게 방어를 나에게 방어력이 마법 쉴드가 올랐구만. 어 레벨이 오르고 있는데요. 근데 스킬을 쓰면 쓸수록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왜 레벨이 올라요? 쓰면 쓸수록 이게 레벨이 지금 벌써 3이 됐어요. 왜 그런 거죠? 모르십니까? 마법 레벨이 마법을 쓸수록 올라서 그래요. 아 그러면은 이거는 아스메니카 1과는 다르게 설마 아스메니카 1과는 다르게 그러면은 마법을 쓰면 쓸수록 레벨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험치를 그러면은 레벨업을 경험치로 레벨업 안 해도 되겠네요? 어 그러면은 굉장히 레벨업 마법 레벨업 하기가 굉장히 옛날보다 수월해지겠는데요? 맞죠? 네 그렇지만 마법 레벨의 최대치가 50에서 99로 오 그러면은 마법 MP 그런 것도 많이 올라갔겠네요? 아 오 그러면은 더 많은 마법들을 사용할 수 있고 만약에 싸우는 게 있으면은 더 많은 마법들을 쓰면서 활용을 더 할 수 있겠네요? 오 진짜요? 그러면은 혹시 아스메지카 1보다 2의 마법들이 더 많아졌나요?
아스매지카2의 마법은 셀 수가. 정말요? 왜요? 혹시 이것도 마법 학교 아 아스매지카1처럼 조합을 할 수 있나요? 마법을? 마법 만드는 것이 애초. 아 진짜요? 그럼 혹시 이거 다음에 마법 만드는 것도 테스트를 시험을 해볼 수 있나요? 어 그러면은 바로 일단 스킬들을 알아봅시다. 자 이번에는 블리자드 스톰입니다. 시전한 곳에 지속되는 얼음 폭풍이 생성된다네요. 자 얼음의 정령이요. 나에게 힘을! 얏! 오! 오! 얼음의 정령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 오! 자, 이번엔 포셔월. 자신의 위치에 빛으로 구성된 벽을 소환한다. 얼음에 닿으면 자신의 몸에서 빛이 나온다. 자! 날 방어해줘! 얼음의 정령들이여! 와! 날 방어해줘! 아 이렇게 방어해주는 건가? 쉴드가 생기는구만. 오, 어 내 몸에 이상한 게 빛이 생겼다. 오, 우와, 오. 자 이번엔 세틀라이트 존. 어 이거 세틀라이트 빔 이거 던파의 런처 각성이랑 좀 이름이 비슷한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자신을 빛으로 감싸고 우주에 있는 유성들을 모두 주변에 내리꽂는다. 우주의 힘을, 우주의 힘이여, 나에게 힘을 주소서. 뿅. 오. 뭐가 떨어진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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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팀도 정할 수 있나요? 자신의 팀도 정할 수 있나요, 이제? 설마, 마인크래프트 자체에서. 팀을 정.. 오 진짜요? 그러면은 이제 팀 전쟁도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에서? 오 그러면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오 그럼 이번에는 그러면은 새로운 또 스킬을 써볼게요. 프로스트 시브. 주변의 적에게 이동 속도를 낮추는 디버프를 걸고 자신은 그의 절반만큼 감소합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적은 이속이 훨씬 느려지고 나는 그거에다가 반밖에 안 느려지는 거니까 추격할 때 좋겠네요. 한번 슬로우의 정령이요. 이것만 쓰면 레벨업이 5가 되는 건가? 얍! 어 피하시면 곤란합니다. 대마법사님이시여. 자 얼음의 정령. 어 된 건가? 어 나 이속이 느려졌어. 걸어보세요 한번. 아 이렇게 느려지는 거구나. 아 한번 더. 얍! 발사! 아 오 신기하네. 오 그러면 이번에 어 메테오인가? 화염폭풍. 주변에 불데미지를 입히는 오라를 생성하고 하늘에서 메테오를 떨군다. 이번엔 메테오를 떨구는군요. 불의 정령이여 저주를 내리거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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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염저항의 데미지를 아예 안주는거군요. 아 진짜요? 신기하네. 이것도 되게 업데이트가 되게 많이 됐군요. 어 이번에 힐인가보다. 리저렉트 블링크. 보는 방향으로 약간 순간이동을 하며 자신을 회복시킨다. 헉! 이게 그럼 되게 좋은 스킬 같은데? 이동도 순간이동까지 되면서 힐까지 되는. 한번 써볼게요. 저 피 좀 한번 깎아주실래요? 저 피 좀 깎아주세요. 어 피 깎았네? 한번 써볼게요. 자 이동합니다. 과연! 오! 되게 많이 차는데요? 두 칸씩 차! 많아도 그렇게 많이 다는 것 같진 않고. 아 많이 다는구나. 두 번 썼는데요. 오! 헉, 되게 좋다. 전멸 회복이야. 전멸 회복. 와 장난 아닌데? 자 그러면 이번엔 세번째 이제 세개가 남았는데요 스킬이.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한 스킬이니까요 여러분들. 자 정말 기대가 되네요. 과연 더 어떤 많은 마법들이 존재할지. 이제 이 테스트를 끝마치고 이제 제대로 한번 야생에서 시작할겁니다. 발키리포스. 주변 아군에게 체력회복과 체력재생 마법실드를 한 번에 걸어준다. 오 그러면은 이게 막 RPG같은것처럼 클레릭 막 이런것도 따로 스킬들을 정해서 파티로 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스 같은 것도 잡을 수 있겠네요. 딱 한 명은 공격만 메우고 한 명은 힐만 메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 보스가 아, 상당히 아 어려워집니까? 아 진짜요? 어 위더와 엔더 드래곤과는 비교가 불가능한. 허, 진짜요? 아 되게 재밌을 것 같네.
주위 근처에 있다면 적군에게도 어 또한 자신 어 이거 뭡니까? 이거 별로 안 좋은 스킬 같지만 한번 써볼게요. 자, 체력 재생이 몇이나 되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쓸게요. 타임데이 아침으로 바꾸고요. 올킬 한번 할게요. 자, 키롤인가? 자, 한번 체력 회복 몇인지 좀 봐주세요. 자, 씁니다. 회복의 신이시여 나에게 힘을 뿅! 몇입니까? 회복 몇이죠? 아, 좀, 아, 이런, 아, 되게 많이 붙어. 정령의 힘이여 힘을! 오, 이렇게, 오! 와우, 왜요? 1초마다 3칸씩 11초가, 와, 장난 아닌데요? 와, 마법 저항도, 와, 장난 아니네? 완전 좋은 버프네, 이거,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고, 완전 가까이 붙어서 써야 되는 거니까, 진짜 팀들밖에 못 쓰겠네요, 이게. 팀밖에 버프를 못 받는 스킬이겠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별의 외침. 주변 적을 밀어냄과 동시에 체력 만화를 모두 빼앗고 뛰면 적의 시야를 아군에게 데미지 없이 효과만 적용된다. 뭐야 이거? 완전 좋은 스킬 아니야? 한번 써볼게요. 가까이 와보세요. 와, 씁니다. C키를 눌러 마법 강도를, 아, 이렇게 이게 캐스팅 그거를 강화할 수 있는데 일단은 하급으로 쓸게요. 그래도 자, 한번 써볼게요. 한번 얼마나 다른지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뿅! 오, 달았나요? 오, 내 손에 불나요. 뜨거워요. 어때요? 뭐 어떻게 됐죠?